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일과 관련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들 합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유형인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멍청하다면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겠지만 쓸데없이 부지런하고 의욕은 넘쳐서 일을 저질러 버리니 주위 사람들은 그 뒤치다꺼리 하느라 아주 심신이 괴롭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멍청한 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한 골칫덩어리와 관련 깊은 돈 이야기입니다. 멍청한 짓을 돈과 관련해서 벌이고 다니니 이제 집안 말아먹는 일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직, 퇴직, 창업, 투자 등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결정으로 손해보고 패가망신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투자를 하던 창업을 하던 또 퇴직을 하던 결국 집안을 말아먹고 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바로 최상의 시나리오만 생각한다는 것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계획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이직을 하고, 퇴직을 하고, 창업을 하면서 우리는 각자 앞을 내다보고 그것에 따라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문제는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 좋지 못한 결과를 내는 사람을 보면 늘 제일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 기회와 리스크, 그리고 장벽과 지렛대가 있기 마련인데 실패를 거듭할 뿐만 아니라 결국 집안까지 말아먹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장점, 기회, 그리고 지렛대만 생각하고 쉽게 흥분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꼭 돈을 벌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학창 시절 시험 과목 고를 때, 이과 문과 선택할 때, 또 대학을 정할 때도, 연애 상대를 고를 때,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심지어 이혼할 때조차도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섣불리 달려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연애할 때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해버리는 남자를 리더십 있고 남자답다며 반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살아보니 독선적이고 배려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탄식을 하며 삽니다. 반면, 데이트할 때면 하루 일상을 재미나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해주고,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줘서 좋았던 그 여자랑 결혼해서 살아보니, 수다스럽고, 시시콜콜, 참견에, 오지랖에, 잔소리가 심하다며 못 살겠다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만 부여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앞으로 다잘될 것이기 때문에 거품이 잔뜩 들어간다는 또 다른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보세요. 성공은 보장된 거나 진배가 없으니 가오도 살릴 겸좀 부담스럽더라도 큰돈 들여서 크고 보기 좋게 차립니다. 아, 또 그래야 폼도 나니까 말이죠. 장사가 아니라 사업이니까 그러려면 격에 맞게 좀돈좀 써야겠습니다. 돈 놓고 돈 먹는 투자판에 들어가면서 돈을 잃게 될 때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갚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그런 큰 돈을 끌어모아 집어넣습니다. 또 자기 돈만 집어넣습니까? 부모님 돈 집어넣죠. 동생들, 형제들 돈 끌어넣죠. 또 거기도 은행 대출 받아서 넣죠. 금방 벌어서 원금은 대갚으면 되겠다 싶지만 돈이 빼도 박도 못할 상황에 묶여버리거나 손실을 보는 상황에 직면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남들이 큰 돈을 벌었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뛰어들어 막차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바보는 늘 최상의 시나리오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멍청하면 그냥 다니는 직장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될 것을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남들처럼 큰돈 벌어오고 싶다는 마음까지 먹고 부지런을 떨더니 끝내는 집안까지 다 말아먹게 되는 거죠.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패가망신하지 않으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플랜 C도 미리미리 만들어 놓아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는 정말 망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꾸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안타깝죠. 자, 그럼 돈을 말아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첫째,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게임의 룰도 모르면서 돈을 집어넣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두 번째, 기간과 자산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투자의 성공은 결국 돈의 양과 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존버. 존버도 오랫동안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돈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기간을 분산하고 종목과 분야도 분산시켜야 하겠습니다. 은퇴하고 전업투자자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 많이 계시죠?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계획하신 대로 일이 잘 풀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말년에 집안 말아먹는 일이 없도록 기원하고 또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